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여러분 독서 노트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사 논평이 너무 이렇게 사람을 좀 탈진시키는 그런 감이 있기 때문에 재충전한 시간을 여러분이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마키아벨리 군주론, 많은 책을 읽었지만 참 인상적인 그런 책이었습니다. 번역본이 아주 잘 된 게 나왔네요. 이 마키아벨리의. 오늘은 쉽게 얻은 자는 몰락에 이르기 쉽다. 돈도 그렇지 않습니까? 권력도 마찬가지고. 이 내용을 이제 오늘 이 군주론. 우리나라에는 여러 가지 그런 번역판이 나와 있는데 대부분은 영어를 번역한 건데 이제 오늘 이 책은 김운천 교수님, 김운천 교수님이 이탈리아에서 직접 번역을 했네요. 그리고 이제 주가 좀 많기는 합니다만은 그야말로 군주론의 속살을 보기를 원하게 되면은 한번 여러분 도전해 볼 만한 아주 좋은 책입니다. 움베르트 에코의 제자인 김운찬 교수의 이탈리아 원전 완역본. 영어판이 아니고. 이게 이제 이 군주론이 뭐 이 저 어떤 사건의 연류가 돼가지고 간직을 박탈당한 니콜로 마키아벨리가 출세를 위해가지고 본인의 이제 지식과 경험을 집대성해가지고 이런 피렌체 집안의 롤렌초 디 피에로 데 메디치 이 인물의 헌정한 책인 거죠. 헌정한 책인데 특히 이 마키아벨리 니콜로 마키아벨리에 대해서는 시오노 나나미가 굉장히 관심을 젊은 날 많이 가졌기 때문에 시오노 나나미에 의한 또 마키아벨리가 마키아벨리를 이해하게 하는 그런 아주 좋은 책들이 여러 권 있죠. 이 책이 나왔던 여러분들 15세기 말 이탈리아 반도입니다. 예, 장아처럼 생긴 이탈리아 반도는 여러분 보시게 되면 당시에 시칠리아 왕국이 있었고 지금 많은 여행객들이 찾는 시에나 공화국, 그 다음에 피렌체 공화국, 이 부분을 주로 토스카나 지방이라고 그렇게 하죠. 그 다음 북부의 밀라노 공국, 그 다음에 또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베네치아 공화국, 로마가 여기 있네요. 예, 이런 그런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인간의 성공은 행운, 포르투나와 역량, 비루투에서 결정된다. 성공은 운이 좀 따라줘야 되죠. 어떤 사람에게 항상 불운만 함께하는 것도 아니고 항상 어떤 사람에게 행운만 함께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은 행운과 역량의 날줄과 시줄로 그렇게 짜여진 천과 같다. 능력도 있어야 되지만 운이 따라줘야 되는 거죠. 이걸 아마 이태리어로 행운을 포르투나, 역량을 비루투, 고대 그런 그림에서는 서양에서는 이렇게 행운을 여성에 비유하고 역량을 되게 남성에 비유하는 그런 성향이. 역량을 키우지만 행운은 주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 행운이 또 행운인 것을 알아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또 행운이 왔을 때 그걸 낚아채는 그런 타이밍과 용기도 대단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14쪽에 나오는 군주론의 14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나라의 질병을 일찍 발견하면 이는 신중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능력입니다. 나라의 질병을 일찍 발견하면 곧바로 치료할 수 있지만 미리 인지하지 못해서
모든 사람이 알아볼 만큼 커지게 놔두면 더는 치유책이 없습니다. 신체에 발병하는 것과 똑 마찬가지죠. 치명적인 질병이. 일찍 발견하면 곧바로 치료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미리 인지하지 못해서 모든 사람이 알아볼 만큼 커지게 놔두면 더는 치유책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때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공병호 TV를 통해서 자주 말씀드리는 소위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선거 사기 문제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연금계획이나 교육계획이나 노동계획이나 이런 거 다 마찬가지죠. 때가 있는 거거든요. 늦어지게 되면은 그때는 뭐 손을 쓸 수가 없는 보통 사람이 겪는 그런 치명적인 질병도 그렇지 않습니까? 몰라서 손을 쓸 수 없는 경우는 참 드문 것 같아요. 눈을 크게 뜨고 마음의 문을 열게 되면은 병이 다 들어오지 않습니까? 나라의 질병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알매도 불구하고 주저주저 뒤뚱뒤뚱 설금설금 그렇게 하면서 다 피해가지고 나중에는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비용이 덮쳤을 때 그때 단발마에 이런 비명을 지르면서 대부분 다 폭삭 주저앉는 거죠. 20쪽에 나오는 그런 표현입니다. 단지 행운으로 군주가 된 보통 사람은 별로 힘들이지 않고 높은 지위에 올랐지만 자리를 계속 유지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 날아오를 듯 그 자리에 갔기 때문에 도중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지만 군주가 되면 비로소 수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런 일은 누군가의 호의로 혹은 돈으로 나라를 넘겨받을 때 생겨납니다. 더할 필요가 없는 표현이지 않습니까? 자리든 부든 권력이든 쉽게 여러분들 얻게 되게 되면은 비용을 치르게 될 가능성이 높죠. 쉽게 거두게 되면은. 이 표현을 니콜라스 마키아벨리는 그런 날아오를 듯 그 자리에 갔기 때문에 도중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지만 바로 권력의 정점에 서는 순간 비로소 수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특히 쉽게 행운의 힘으로 여러분들 권력이든 부든 쟁취한 사람들은 깊이 새겨야 될 이야기인 거죠. 군주는 특히 멸시당하고 정오받는 것을 경계해야 되는데 너그러움은 그 두 가지 모두를 이끌어갑니다. 지도자가 가장 피해야 될 것이 두 가지란 거죠. 경멸의 대상이 되는 것과 정오의 대상이 되는 것. 그런데 우리는 세상 기준으로 보면은 관대하고 또 친절하고 이런 지도자가 사랑을 받을 것 같지만 좀 우유부단하고 관대하고 마음씨 좋은 그런 지도자들이 자주 멸시의 대상이 되고 정오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니코마코스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군주는 절대로 경멸의 대상이 돼서 안 되고 정오의 대상이 돼서 안 되는데 자주 역설적으로 정오의 대상과 그리고 경멸의 대상은 바로 어디에서 나오냐? 지도자의 지나친 관대함과 지도자의 지나친 너그러움과 지도자의 우유부단함에서 비롯된다. 그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고전을 보다 보면은 현대 문명들이 기술이나 이런 부분은 도구나 이런 것은 상당히 발전됐지만 인간의 본성은 거의 변함이 없는 겁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기 때문에 이런 좋은 고전을 가지고 많은 그런 시행착오의 가능성이나 실수의 가능성을 낮출 수가 있는 것이죠. 멸시당하게 되면은 정오의 대상이 되면은 왜 멸시를 당하는가? 지나치게 우유부단하고 마음씨 좋은 아저씨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랑받는 것이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것보다 더 나은가 아니면 그 반대일까요? 둘 다 바람직하지만 동시에 그렇기는 없었습니다. 어렵습니다.
따라 둘 중 하나가 없어야 된다면 사랑받는 것보다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정치 지도자가 되면은 인간은 여러분들 다 뭘 갖고 있습니까? 인정받고 싶은 욕구, 타인으로부터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강하죠. 특히 대중 정치인이 되게 되면은 대중들로부터 사랑받고 있다는 그런 예, 그런 마음을 그런 대상이 되고 싶은 강한 욕구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게 아닌데 차라리 이런들 마키아벨리 이야기는 사랑을 받는 지도자보다도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지도자가 훨씬 낫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런 사랑을 받고 싶으니까 그 다음에 이런 행동이 어떻게 나오는 거 아니까 너그러움과 관대함과 적에 대해서 여러분들 아량을 베푸는 그런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자기가 칼을 맞는 거죠. 군주로는 참 냉혹할 정도로 여러분들 진실을 이야기하지만 너무나 옳은 이야기를 많이 담은 겁니다.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본성이라는 것이 지도자가 되면은 사랑을 받고 싶은 겁니다. 어디를 가든지 간에 이렇게 하면 다 박수치는 사람들이 자기 두변을 여러분 에워싸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그러워지고 관대해지고 아량을 가지고 많은 것을 베풀게 되죠. 그러면 너그러움이 여러분 뭘 이끄는 겁니까? 경멸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끌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두려운 존재로 만드는 자보다 사랑받는 존재로 만드는 자를 해칠 때 덜 주저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의무의 결속으로 유지되는데 사람들은 사악하기 때문에 자기가 이익을 얻을 기회가 생기면 관계를 깨뜨릴 수 없지만 두려움은 처벌에 대한 공포로 유지되므로 절대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지도자가 적당한 여러분들 뭐죠? 두려움의 대상이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냥 사랑의 대상이나 갈채의 대상이 되면은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마키아벨리의 여러분들 직언인 거죠. 여러분 광고 하나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를 해부한 도둑놈들 시리즈 1권부터 5권이 올해 1월부터 지난 5월 말까지 발간됐습니다. 이 책들은 대한민국 공직선거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아주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다 밝힌 책들입니다. 대한민국의 선거 공정성을 회복하기 위한 이런 노력에 여러분들이 동참하신다고 생각하시고 많이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확산시켜서 선거를 되찾고 선거 공정성을 회복하고 나라가 다시 정상국가로 복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4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